영국이나 유럽은 정치활동을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하여 시작합니다. 그들은 40대 초반이 되면 이미 정치활동을 25년 이상이나 한 경력이 되고 의회에도 보통 20대 중반에 진출하여 한국으로 치면 40대 초반에 그들은 이미 다선 중진 의원이 됩니다. 그런 실정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나이만 앞세워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? 더구나 출마 명분을 보니 어떤 초선 의원은 정치 선배들을 험담이나 하고 외부 인사들의 기대어 한번 떠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과연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듭니다. 더구나 온실 속에서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핀 꽃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듭니다.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을 쌓고 자기의 실력으로 포지티브하게 정치를 해야 나라의 제목으로 클 수 있습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. 잘 생각해 보십시오.